익명으로 고민 상담해주는 만화를 그렸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고민을 상담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마주쳤었거든요. 내용들이 뭐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많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라는 시기에 이제 그런 자살 예고 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은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위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아요. 뜻밖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사가 있었어요. 그 추락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동주택에서 대표일을 맡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의외로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예전 복지부 차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에서 죽은 수만큼 뭐 한국에서 죽었다. 한 해에 15,000명에서 13,000에서 15,000명이 지금 자살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만 육박이거든요. 지난 10년간, 15년간 4인 가족이라고 쳐도 120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2위가 돼서 뭐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대한민국의 자살률 수치가 낮아져서 2위가 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하는 국가가 OECD에 가입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2위가 된 거여서 사실 뭐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살자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신원 이상의 죽음들을 자살로 볼 거냐 아니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자살 통계가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는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도 추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진짜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 자살률 떨어지려면 결국에 그냥 모수가 커지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늘어나던가 아니면 통계 방법을 바꾸던가 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10대의 성적 왕따, 20대 그러면 뭐 실연이나 취직 문제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40대하고 50대에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너무 경제 중심으로 메어져 있다라는 거. 모든 사고를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도 경제가 문제죠. 너희는 나처럼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마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뭐 아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엄마 아빠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삶이 안정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삶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학교도 비슷하지 않아요? 학교도 보면은 이 두세 명을 위한 교육을 시키지 나머지 애들을 위한 교육은 안 시키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실패자야 그것만 가르쳐줬거든요. 자살도 그렇고 자해도 그렇고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지극히 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공적인 과정을 거친 끝에 벌어지게 되는 개인적인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회가 자존감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아주 어릴 적부터 점수를 매겨서 1등은 박수를 치게 하고 꼴등은 불러다 개망신을 주고 평생을 거쳐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못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1등이 되지 못했던 스스로를 갉아먹는 과정만 반복하는 얼마나 미개한 사회입니까? 그건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죠. 저는 사는 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사는 거가 뭐 특별할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기생물체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거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얘가 어디가 아팠나? 어디가 아팠다면 이거를 왜 치료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 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알지 못했을까? 자살이나 자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정말 그걸 원해서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하는 건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이기를 그리는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감정들 혹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제일 솔직하게 뭔가 부끄러운 면들 혹은 가장 내밀한 이야기들을 그림 일기라는 형식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제 친구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좋지 않겠다고 나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 오늘도 심리상담 다녀왔고 계속 그림일기 그리는 것도 내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에 돈과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개인도 개인 차원에서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클라스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래도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돈을 안 줘. 그럼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안 들어가. 그럼 청소년들은 아, 심리 상담 이런 거구나. 나 심리 상담에서 상처받았어. 아, 심리 상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많은 문제가 얽혀 있죠. 2016年、自殺大綱が国から出されて、それに基づいて都道府県とか自治体別にその自殺対策の計画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きて、全省庁的な対策が必要ということで、厚生労働省が主管ではなくて内閣府っていう政府主導で対策が進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この間の大きな変化でありますね。 計画を作って、それに対して計画が着実に進んでいる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なんかも、政府とそれから都道府県市町村が少しチェックをし合うような関係に今なってきているのが効果を及ぼしている一つだと思います。 2019년만 보더라도 정부 예산 자체가 207억 정도거든요. 약 그러면 2019년 전체 총 예산의 0.0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予算は、この10年間で4倍に増えていますね。平成20年、今から10年前が大体200億ぐらいだったのが、今750億になっているので、この4年間でまず4倍に増えていってます。もう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가 이제 처음 생겼거든요. 어디에요? 보건복지부에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고, 아직 각 지자체의 시도에는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그만큼 현장은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억, 이천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탈락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정치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자살을 통한 사람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社会構造的な問題に対してやっぱりこうメスを入れていかないと、そこを解決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私は思っています。本当になんかそこは問題の出方は引きこもりの問題も、儒教文化の中で新自由主義がこう席巻をしている韓国と 社会問題の出方としてやっぱかなり近いと思いますよね。いろんなものが家族の方に追いやられていっているので、でももう一方でこの自殺の問題を考えていくと、北欧とかやっぱりこう富の分配がきちっとできてい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個人が尊重されて社会が生み出した富の再分配再調整やられてい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追い込まれる ところが少ないわけですよね。自殺って追い込まれる結果として自殺をするわけで、追い込まれない社会っていうところも、もう一方では取材をしていくと、 저는 복지 예산이 다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자살 예방이라고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정말 많은 돈은 인건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의 정신건강 보건 요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그 지역에서 힘든 사람들의 손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신건강 전문가는 4명, 3명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작년 16년도에 파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저희의 근속연수를 이제 그 조사한 거를 봤었었는데 2.6년이더라고요, 평균. 굉장히 좀 짧은 거죠. 그거 치고는 저는 여기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여러 사람들의 죽고 싶단 말을 듣는 게 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사람인지라 들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그거의 이상으로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또 최선의 서비스랑 상담의 질이 보장되려면은 이 상담 인력의 어떤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 캠페인 다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해서 유입이 돼서 상담할 사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같이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가족조차도 같이 사는 법을 모르잖아요. 자식도 내가 다스려야 돼? 나의 부속? 뭐 이런 걸로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나를 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집단주의하고 공동체는 다르거든요. 개인주의가 없어요. 전체를 몰아서 그 안에서 나를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僕の患者さん何人かいますけど 羽鳥さんが何かしたら悲しむから今日は薬飲まへんかったわとか切らんかったわって言ってくれはる人が中にはいます。 そういうふうにして誰かがそこに寄り添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彼らにとっては死に至らないっていう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孤独がやっぱり死をもたらすんじゃないかなって僕は思っています。センターな いろんでそ こう、もう教授な이런 분들이 이론적인 전문가라면 현장에서부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인 것 같아요.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몇 동 몇 호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그런 얘기들 주민센터에서는 알 수가 없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주민인 거잖아요. 주변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발견해내는 게이트키퍼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키퍼가 확산돼야 자살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좌절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국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 데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걸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